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먼저 김성곤 선수입니다. 코리안 탑팀 소속이고요. 11.5승 6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현빈 선수 팀 파시 소속으로 14승 7패의 전적 가지고 있습니다. 정내훈 선수가 기존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적을 하면서 이제 타이틀전을 다시 갖게 됐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기회로 김성곤 선수를 또 만나게 됐고요. 김성곤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기현빈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네. 김성곤 선수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번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네. 자신의 첫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네. 이번에도 벨트가 걸려 있어요. 기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본에서 글래디에이터 챔피언까지 지금 차지한 바가 있고요. 예. 이번에 챔피언을 차지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의 네. 주인공은 누가 될지. 굉장히 저돌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는 기원빈인데요. 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김성곤 선수가 이제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면서 먼저 압박을 걸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스텝을 잡으면서 기존의 이 패턴대로 기원빈 선수가 리듬을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원빈이 접근합니다. 네. 레그킥 낮게. 자, 낮은 레그킥 교환이 있었거든요. 네. 자, 기현빈 선수는 리듬을 뺏으면서 연타 공격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만큼 강력한 한 방이 있거든요. 레그킥 낮게. 네. 천천히 킥 공격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이제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잽을 쉽사리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곤 선수는 좀 더 잽이 나올 때 라이트를 걸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왼손. 네. 지금 상대의 패를 천천히 좀 끌어내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두 선수고요. 지금 기현빈 선수 쪽에서 좀 더 패를 계속 꺼내고 싶어 해요. 예. 네. 로킥. 뒷손으로 이제 김성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패리를 해주면서 앞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준비도 있고요. 네. 3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 낮은 로킥을 계속 맞게 되면 굉장히 앞발 이 체중을 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원투 공격 기원빈. 네. 자, 포문 한번 열어봤습니다. 로킥. 최근에 이 낮은 로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낮은 로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텝이라든지 체중을 앞발에 싣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또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거기가 퉁퉁 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강한 이 경고를 비고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퉁퉁 붙게 되면 앞발에 체중을 못 싣기 때문에 카운터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오 레그킥. 네. 자, 지금 기현빈 선수의 왼쪽 종아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자체가 낮은 노킥을 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앞발을 체중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편 앞서 보여줘 뭐 하려고 그런다. 자, 케이지 중앙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근데 기현빈에게는 이 폭발력이 있거든요. 예. 네,
그 점을 또 김성건 선수도 알고 있어요. 유인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패를 그렇죠. 예, 유인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 라이트. 네, 자, 한번 불꽃이 튀어봤는데. 네. 이게 라이트 강도 차이거든요. 예. 서로 맞았을 때 라이트가 얼마나 데미지가 있느냐 이게 초반 흐름이 거기에서 잡히거든요. 네. 자, 기현비 라이트. 낮은 로킥. 예. 자, 자 연차 오, 연차 들어갑니다. 네. 자, 기현비는 이제 낮은 로킥을 한두 대 더 맞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승부를 걸어보고 있어요. 오 아, 지금도 네. 예. 자 어퍼 이후에 오, 오 복부 자 바디 연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손 걸렸어요. 기현비 흔들리는데요. 압박합니다. 바디를 맞고 흔들리는데요. 바디 라이트 왼손. 자 초반에 바디를 맞고 흔들렸는데 네. 김성곤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더티 폭싱을 같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왼손 카운터 들어갔고요. 한방 싸움이에요. 한방 싸움이에요. 예. 네. 한방 싸움이에요. 자 지금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네. 왼손. 라이트 왼손 자 레그킥 자 40여초 남겨두고 네. 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분명히 한 거는 기현빈의 낮은 로킥 데미지 네. 그 다음에 김성곤은 그 점을 알고 좀 더 압박을 하고 싶었는데 기현빈 선수가 베테랑답게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승부수를 먼저 걸었어요. 예. 오 왼손 데미지 있어요. 다시 한번 앞면 네. 오 자 밀고 들어가는 네 라이트 확실히 그 오! 자, 태클 시도합니다. 파운딩. 김성곤의 자, 상체로 눌러주면서 하지만 네. 롤링으로 빠져나온 기현빈. 1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했습니다. 와, 1라운드 한 차례 폭풍이 왔다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폭풍도 웬만한 폭풍이 아니라 뭐 허리케인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 왼발에 일단 데미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 기현빈 선수는 앞발에 계속 체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김성건 선수의 이 낮은 로킥이 계속 데미지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이게 UFC에서 코너 맥그리거랑 포에리어 전 때도 마찬가지로 앞발에 체중 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로킥에 취약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으로 갈수록 스텝이 묻어지는 쪽은 기현빈이거든요. 예. 반면에 또 기현빈 선수가 바디라든지 안면에 연타 데미지를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많이 넣었어요. 네. 승부수를 건 거예요. 예. 초반에 더 이상 낮은 로킥을 맞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이게 김성건 선수도 한 칼이 있는 게 허벅다리 후리기로 또 흐름을 끊어버리고요. 예. 대단한 이 수준의 경기인데요.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기현빈 선수 쪽에서는 이 카프킥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김성권 선수 쪽에서는 좀 더 옵션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페이크라든지 뭐 시선으로 속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성권은 기현빈의 가드가 떨어질 때 자기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낮은 로킥을 계속 깔아놓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왼손 주고 들어갑니다. 원투. 자 확실히 이 펀치 강도는 기현빈 쪽에서 앞섭니다. 예. 레그킥. 오히려 레그킥. 레그킥 걸렸어. 자 걸렸는데요. 안마 시도. 자 그대로 안마 들어갑니다. 안마 시도. 자 안마 걸렸는데요. 기켓 걸렸는데요. 네. 자 지금 그립을 뜯어낼 수 있을지. 네. 자 손으로 필사적으로 잡고 일단 왼손으로 이 그립을 기현빈 좀 뺐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지금부터는 기현빈의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백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체 그립 완성했고요. 자 양쪽 후킥까지 들어갔는데요. 네. 자 파운딩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김성건 선수는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손목 컨트롤까지 당했는데요. 자 일단 유리한 포지션을 기현빈이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확실히 이 펀치 강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자 그리고 하나가 들어갔는데. 네. 보통 저기서는 이제 그 전화받는 자세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최근에 지금 이제 왼쪽 그 그립이 들어가면서 반대쪽 그립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김성건 선수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무아지경 상태에서 예.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2분 50여 초 남겨두고 있고요. 그립을 뜯어냅니다. 네. 그립을 채우고 싶어하는 선수와 뜯어내고 싶어하는 김성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건 선수는 이번 경기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합 중에 하나거든요. 예. 파이터 인생에 그만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다리로도 지금 걸어 잠그기 시작하는 규현빈 선수예요. 네. 또 하나 들어갔는데. 네. 아직 턱 쪽에 이제 깊게 들어갔는데요. 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완력이 좋은 규현빈인데. 네. 자, 몸을 틀어내면서 방어했던 김성건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하는 규현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규현빈 쪽에서는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딸 수가 있고 체력을 빼먹을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예. 그 점을 놓치기 싫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분명히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김성건은 자 몸을 돌려내면서 자 몸을 돌리면서 일어났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다 쉽게 내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자, 1분 30초 네. 남겨두고 있는 2라운드입니다. 로킥. 자, 김성권에게는 낮은 로킥은 데미지가 없어요. 예. 오히려 왼손. 낮은 로킥 싸움에서는 기현빈이 손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김성권은 이 스탠스가 짧기 때문에 좀 로킥 데미지에 취약하지가 않고요. 천천히 네. 왼손 좀 더 이 김성건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더 3라운드에 내 거를 좀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기현빈 선수가 압박합니다. 오! 걸렸어요! 이건 자 김대원! 자 엄청난 기회! 파우딩! 파우딩! 엄청난 기회! 자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0여 초 남겨두고 있는 2라운드입니다. 기현빈은 필사적으로 더블렉을 잡고 그라운드로 끌고 갔는데요. 네. 김성권이 이 한 칼을 숨기고 있었어요. 기현빈이 가드가 떨어진 타이밍에 왼손 훅이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안면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자, 15초입니다. 이거는 승부를 알 수 없는데 기현빈 쪽에서 대처는 잘했어요. 네. 2라운드 클래퍼가 울렸고 자 김우라 시도 김우라 시도 자 발을 꺾으려고 하는데요. 김우라 시도 자 야 대단합니다. 오 보시죠. 네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규현빈 선수가 정말 이 백포지션에서 많은 이 포인트를 따내면서 체력까지 비축을 했었고 그렇죠. 일어났을 때 또 김성원 선수도 한 칼을 또 보여줬단 그렇죠. 말이죠. 이때 이 김성건 선수가 백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돌려내면서 힘을 많이 아껴놨고 그간 이 기현빈 선수가 계속 압박을 걸었었는데 한 칼을 굉장히 잘 숨기고 있었거든요. 오, 왼쪽 후기. 네. 예. 그때 이때 대처 상황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이팍이네요. 네. 예. 홍준영 선수를 응원하러 온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김성건 선수도 쉽지가 않고 이 기현빈 선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뭐에 좀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요? 3라운드 딱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기현빈 선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성향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한 칼을 숨긴 쪽은 김성건이고요. 그렇군요. 네. 쉬는 시간에는 낮은 노킥이 계속 들어갈 게 자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초반에 지금 2라운드에 만회할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기현빈이기 때문에 네. 와일드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합니다. 이게 타이틀전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이게 실력이 한 배 더 성장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펀치를 맞았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텐데요. 네. 그거를 이겨내는 게 이 타이틀전이거든요.
경기 속에서 마치 성장하고 배우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왼손을 찔러주고 있는 기원빈입니다. 자, 레그킥 왼손 카운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낮은 노우킥을 계속 셋업하는. 네. 자, 흘렸어요. 투 들어갔어. 흘렸어요. 한미로 다 들어갔다. 버디, 버디, 자, 버디, 버디, 버디. 경기 끝납니다.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기원빈 선수입니다. 와우. 와, 마지막 네. 연타가 지금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가드를 바디를 두들기다 보니까 너무나 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김성건 선수가 2라운드에 많이 지쳤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버텨냈거든요. 네. 하지만 이 3라운드에 승부수를 건 쪽은 기원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원빈 선수가 멋진 경기력으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합니다.